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4월 셋째 주일입니다. 이제 통독교회 지난 한 주간 동안 공부했던 성경 통독 공부 더 깊게 시간입니다.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지난 한 주간 동안 다윗의 이야기인 사무엘 하 부분을 하루 분량을 꼼꼼히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시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용서하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가시는지 볼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 깊게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말씀의 내용을 더 새겨보는 놀라운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통독성경 105일치부터 100 11일치 분량까지 사무엘하 11장으로부터 사무엘하 24장까지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시편 내용 포함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나요? 이미 여러분들이 지난 한주 동안 잘 공부하셔서 살펴본 내용이니까 기초적인 이야기는 뒤로 하고 한 걸음 더 들어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사람이 살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빚어지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특별히 잘못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잘못으로 인해서 오히려 나에게 어려움이 닥쳐오는, 그래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떻게 하든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더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기록들을 통해서 살펴봤을 것이에요.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다윗이 사실 자기를 따르는 수많은 자기와 함께 이전에 같이 함께 싸웠던 수많은 동료, 백성들, 또 군사들이 이 주변 나라와 싸울 때 본인은 좀 쉬게 되는데 그 쉬는 틈을 이용해서 바세바 사건이 발생하는, 그래서 이제 어려움에 처해지게 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나옵니다. 자, 다윗은 이 어려움을 자기로 인해서 생긴 이 어려움을 감추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을 돕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다윗의 잘못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드러냈다는 거죠. 이때 이제 다윗 입장에서는 사실상 나단의 그 행동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나단에게 제재를 가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나단 선지자가 지적해준 그 부분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더한 걸음 나아감으로, 그는 이 위기를 통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험한다.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온 게 이제 시편의 51편의 고백이잖아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달라. 자, 이 고백의 포인트 중에 하나는 첫 번째 유월절 때 있었던 사건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면서 애굽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 생활 가운데 히브리인들의 잘못도 많았고 그 장자들도 잘못들도 많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을 대표적으로 처벌하는 가운데 히브리 장자들도 일단 포함을 시켰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지방의 좌우에 바르면 그것으로 그 정도 순종으로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그 피를 바르는 도구가 우슬초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같은 사실을 다윗이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그렇게 용서해달라라고 고백했던 모습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다윗의 그 잘못은 하나님 앞에 용서가 되었는데 문제는 이 다윗 집안의 이 어려운 상황의 어떤 촉발점이 바로 이제 다윗의 잘못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는 가운데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형제 갈등이 일어났다는 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이 암논이라는 친구의 이 잘못된 행동, 이 잘못된 행동을 놓고 압살롬이 이제 그 과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키워서 오히려 이제 많은 형제들에 대해서 큰 분란이 일어나는. 이 압살롬이 암논을 이제 죽이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상황을 이제 키우는 그런 다윗 집안의 최대 형제 갈등, 다윗 자녀들의 갈등이죠. 그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그런 갈등 가운데 이 압살롬이 결국 아버지의 처벌이 두려워서 이제 일정 망명했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는 오히려 아버지와의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이 압살롬이 형제들과의 싸움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버지 다윗과의 싸움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쿠데타를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살펴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압살롬이 쿠데타를 어떻게 준비했는가? 이제 그 얘기가 들어있죠. 힘이 없는 압살롬이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권력을 빼앗는 싸움. 그 싸움의 시작은 이제 쿠데타인데, 압살롬이 왕자의 자리를 이용해서 오히려 재판을 해주겠다 해서 이제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절차를 거쳐서 얼마만큼의 세력을 확보했다는 거죠. 그렇게 일정 이제 적은 수로 다윗의 권력에 급소를 쳐서 뭔가 다윗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아버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한 압살롬은 이제 정말 쿠데타의 중요한 책사 아히도벨을 끌어들였다는 거죠. 아히도벨이 어떠한 이유로 압살롬 편에 서서 다윗의 권력을 압살롬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지략을 발휘하려고 했는지 그 동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다윗 주변에서 다윗을 국가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데 최대의 책사, 가장 월등한 책사였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이 쿠데타 준비 과정 또 진행 과정 마무리해가는 과정에서 이제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결국 이제 압살롬이 아이도벨하고 손잡고 또 일정 유다지파들 또 다윗 권력 통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일부 세력들을 잘 끌어들여서 결국 이제 쿠데타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추어서 정광석화처럼 어떤 다윗의 핵심 요로 예루살렘의 핵심이죠. 그걸 딱 쳤을 때 다윗은 이제 도망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하겠다라고 이제 거기에서 말한 중요한 이유는 거기서 버티고 있으면 압살롬과의 전면전이 펼쳐지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많은 백성들의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일단 전략적으로 예루살렘 성을 피해 빠져서 나가서 피해서 어떤 다른 전략을 짜는 게 좋겠다 라고 이제 전체적인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소수의 세력을 데리고 도망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이도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지략과 책략이 월등한 거니 다윗의 이 행보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미 다 손금 들여다보듯이 다 예측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따라서 압살롬 쿠데타 군이 쳐들어올 때 다윗이 몰라서 전체 이 상황을
다시 재정돈해서 뒤집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도망했다가 아이도빌이 압살롬 편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은 이제 그만 자신의 모든 노력이 결국은 어느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제로에 가깝다라는 절망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쯤 되면 다른 누구도 아니고 아들에게 공격을 받아 즉 쿠데타를 받아 도망하는 신세이고 거기에 가장 절친이며 최고의 지략가이며 전략가인 친구 아이도벨이 같은 편에서 손잡았다 싶으면 이쯤에서는 보통 사람들은 이제 절망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이 이때 기도하는 그 짧은 기도를 보면 여러분들 읽어보셨죠? 주여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모략을 짜길래 또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윗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기도하고 혹시 하나님이 또 그런 상황을 잘 이끌어 주시지 않겠나. 물론 이제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자신의 잘못이 개입됐다는 거 그 본인이 잘 알죠. 그러나 큰 틀에서 용서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기회를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소망을 가지고 정말 무거운 발걸음을 들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걸음 더 멀어지는 도망길을 가는데 기도의 응답인지 그때 또 다른 책사 후세가 다윗의 도망길에 같이 합류했다. 참으로 이 후세라는 사람, 이제 이 사람의 역할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이 읽으셨잖아요. 근데 그 후세가 다윗의 처해진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며 다윗을 돕기 위해서 다윗 편에 가담해 오는데 머리에 막 흙을 뒤집어 쓴다든지 너무 이 상황 자체를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다윗에게 다가오죠. 다윗은 후세를 보는 순간 하나님께서 돕는다라는 이 위기 상황을 근본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희망을 갖죠. 참으로 놀라운 반전이 이제 시작됩니다. 다윗은 친구 후세에게 너무 고맙다라고 얘기 건네고 지금 압살롬의 쿠데타 군도 소수였지만 이미 예루살렘의 핵심을 다 차지했잖아요.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자신의 도망 세력들이 소수인데 이 소수를 가지고 어떻게 압살롬 세력들과 대항하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라는 면에서 후세 전략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는 오히려 압살롬의 실력의 한계를 파고들자. 즉 압살롬은 아이도벨을 끌어들여서 손을 잡고 쿠데타에 대해서 이만큼 성공을 했지만 사실인 즉 그 최종 쿠데타의 리더이고 책임자인 압살롬은 쿠데타의 일반 심리를 아직 모르고 있다라는 부분에 다윗이 후세에게 그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죠. 쿠데타의 일반 심리. 자, 이 말로 들어가 보면 이제 쿠데타의 일반 심리 뭐 이런 복잡한 그런 정치 용어들이 등장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들을 다 생략하면 이 스토리를 제대로 읽어갈 수 없습니다. 이 쿠데타의 일반 심리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하면 물론 이제 다윗과 후세 사이는 설명이 필요 없이 정확히 서로 아는 얘기잖아요. 네. 쿠데타를 모의할 때 사실은 아주 기존 권력 앞에 적은 소수들이 모여서 기존 권력을 뒤집어 엎자는 거니까 적은 소수들이 모였을 때 서로 생사를 같이 하며 비밀을 유지하는 게 급선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비밀을 유지한 그 소수가 절대 대중을 지니고 있는 그 쿠데타 타도의 대상인 어떤 일정 세력을 뒤집어 엎었을 때 그때는 이제는 군중들의 지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군중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쿠데타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누군가가 그 소수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았던 그러나 군중들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어느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도우면 이게 굉장히 쿠데타 그러니까 큰 빠른 속도로 성공을 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따라서 오히려 이 압살롬의 약점 이제 쿠데타인데 이제 누군가가 지지해줄 일반적인 쿠데타에 가담하지 않은 아이도벨급의 어떤 누군가 영향력 있는 책사의 외부 도움이 필요할 터인데 그 자리를 자임하고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압살롬을 돕는 척 하면서 아이도벨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쥐고 흔들지 않도록 뭔가 시간을 끌어달라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시간을 이렇게 끌어준다면,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준다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이제 다윗과 후세가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근데 결국 후세가 알겠다. 오히려 목숨 걸고 들어가서 일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잠깐 만난 상황에서 후세는 오히려 이제 압살롬 편으로 가서 자리를 잡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거예요. 이 다윗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더 도망하고 이제 결국 예루살렘에 들어간 후세는 압살롬과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는 모습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더 크게 이전 왕 다윗보다는 이제 새롭게 등장한 압살롬이 더 위대한 리더, 지도자라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에서 만세 삼창을 외쳐주는 그러자 압살롬의 입가에 미소가 확 띄는 이 압살롬과 후세 사이에 두 사람 사이에 눈에 둘이 꿀 떨어지는데 이 장면을 아이도벨이 지켜보면서 아 다윗의 긴손이 들어왔구나 라고 아이도벨은 이제 파악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보셨을 거예요. 결국 아이도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를 12,000명 가지고 오늘 밤 당장 가서 이제 도망하고 있는 다윗의 세력들을 흩어버리고 이제 다윗만 죽이고 빨리 끝냅시다. 속전속결이 가장 이번 승부의 지름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바로 이때 이제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게 되고 후세는 무슨 소리냐. 그렇게 해서 아이도벨에게 뭔가 모든 이 전체의 성과를 또 승리의 여러 가지 요인을 그쪽으로 넘기지 말고 이미 모든 건 다 끝났으니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모든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오히려 하자 해서 시간 끌기 지연 작전을 얘기하는데 이제 압살롬이 그 얘기를 듣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제 다윗은 재기의 길을 만드는 그러나 이 전반적인 상황이 처음엔 아이도벨 자신의 뜻대로 되었지만 후세가 들어오면서부터 다윗의 긴 손 후세를 통해서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는 걸 보면서 아이도벨은 이미 끝을 짐작하고 이제 가서 스스로 자결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덕분에 이제 이 위기를 다윗이 잘 극복하고 물론 이제 압살롬이 죽는 나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다윗이 이제 복귀했다라는 이야기를 긴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이제 그 다음 이후에 보면 이제 다윗의 후반 시대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중요한 에피소드가 또 나와 있죠. 다윗의 군사들이 누구인지 또 그런데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사건 사무엘 하의 22장에서 24장이죠. 아주 끝나는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보면 다윗이 어느 날 요압을 불러서 인구조사를 시키는 그러나 이제 이에 대해서 요압에 대해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한 왜냐하면
요압이 눈치 백단인데 다윗의 의도를 파악했다는 거죠. 다윗의 은연 중에 뭔가 자신의 통치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며 뭔가 이렇게 좀 자랑하고픈 내심, 늘 하나님의 종이며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어떻게 하든 순종함으로 이 모든 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대내외적으로 늘 고백해왔던 다윗이 이번에 뭔가 이게 지금 다 자신의 뭔가 공적, 통치 공적을 자랑하고 싶은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게 요압한테 보였다는 거죠. 요압이 굳이 인구조사할 거 있겠느냐. 그런데 다윗이 밀어붙이니까 결국 이제 다윗이 내린 명령을 가지고 이제 요압이 인구조사 했잖아요. 해서 인구조사가 나왔는데 약 한 137만 명 정도. 물론 역대기 가보면 이제 거기에 좀 더 많은 숫자 기록이 나와 있긴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큰 성과가 났다라는 것을 이제 확실하게 봤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가스를 통해서 이제 이 다윗의 이 교만이죠. 사실은 교만이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던 사람이 하나님을 뒤로 하고 자신의 성과나 의의를 내세움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처벌하시기로 하신 거죠. 근데 이 처벌은 다윗 개인에 멈추는 게 아니고 이 국가 전체에 미쳐지는 그런 큰 처벌이 이제 선택사항으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 이제 다윗이 여기에서 이제 엎드려서 백성들이 무슨 잘못이냐, 나에게 처벌을 내리시라, 뭐 이런 어떤 자세를 또 취하는 모습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는 가운데 어쨌든 이제 처벌을 받고 그 처벌이 끝나는 시점에 보면 하나님이 또 선지자 갓을 통해서 이제 다윗을 돕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에 가서 다윗에게 번제를 드리라 그러는 거죠.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그 처벌이 거기서 이제 종료되고 이제 마무리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성전 건축을 위한 예비,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된 터였다는 거죠. 예, 성전 건축, 이건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과 헌신의 포인트잖아요. 근데 성전 건축의 설계도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고 성전 건축을 할 장소는 갓 선지자를 통해서 아라우나 타작마당으로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 놓으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사무엘 하가 마무리되는 모습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고 내일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열왕기상 이야기로 들어가서 다윗이 어떻게 그의 생을 마감하며 이제 솔로몬에게 권력이 이양되면서 성전 건축의 어젠다가 활성화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하시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다윗이 얼마나 선지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하나님 앞에 다시 서고 새롭게 그의 모든 꿈을 수립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통치해 가는데 선지자의 말에 귀구리어 앞으로 나아가는지 모습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다윗 같은 그런 소망의 발자취들이 우리의 삶의 내용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꿈꾸는 듯한 삶을 사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자신이 잘못한 어려움 가운데 그리고 이웃이 만든 어려움 가운데 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며 가르치시며 이끄실 때 거기에 귀 기울여 순종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을 향해서 더 달려가며 더 깊어졌던 모습들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통독교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러한 모습들을 잘 살펴보며 우리를 향해서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더 한 걸음 깊어져가는 놀라운 이번 한 주간 그리고 남은 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중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